너무 좋답니다. 예? 일회성 이벤트는 아쉽다고. 그래서 매년 결혼 시즌마다 레귤러로 진행하고 싶대요. 이야, 면서 씨. 축하해요. 이 기쁜 소식을 이사님께 대면 보고하고 오겠습니다. 팀장님, 어? 레귤러로 하는 거면 딜 규모가 크네요. 규모가 문제가 아니죠. 우리 D&D 모바일 쇼핑이 독점으로 하는 기획들인데 화제도 될 거고 또 그러면 위상도 높아지는 거죠? 근데요 팀장님, 그런 걸 인턴한테 맡긴다는 게 괜찮을까요? 나이라 씨 좀 있으면 인턴 끝나잖아요. 회사에 계속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. 이런 중요한 딜은 처음부터 꾸준히 아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? 피송이 씨? 그게 무슨 말입니까, 피송이 씨? 아니라... 나혜라 씨가 야근하는 거 제가 오다 가다가 몇 번 봤습니다.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서 인턴 사원에게 맡기고 다들 나몰라라 퇴근해도 되는 겁니까? 잘 되면 내 탓, 안 되면 후배 탓 하시려고 한 건 아니시겠죠? 아닙니다, 대표님. 팀장님은 팀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좀 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까 그 통일신 락건 말이야, 레귤러로 하자던데 축하한다고? 아, 그거? 고마워. 뭐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? 축하도 할 겸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.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? 아니 데이트는 무슨, 아 그냥 같이 저녁이나 먹자는 건데 뭐. 지금 에라 씨한테 흔들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?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전 처에 대한 미안함이요. 나 오늘 약속 있어. 안 될 것 같아. 약속? 무슨 약속? 누구랑?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고. 그럼 나 간다. 야! 나 올 때까지 기다린다. 아, 나 못 간다니까 기다리지 마. 그래도 기다린다 올 때까지. 야, 나 올 때까지 기다린다.